꼬집어. 어린 놈의 새끼가 어른을 놀려 이 새끼야? 임마 사체가 삼촌이면 새끼야. 황천길 왕복이 왔다 갔다 다섯 번이야 이 새끼야. 아, 네 하이방구지도 오도바이 그거. 그거 한 300 나가냐 300? 어? 내가 접수했다. 너 이제 도망 못 가 이 새끼야. 조금만 가 이 새끼야. 아, 주먹이 왜 이렇게 세졌어? 엄마 이게 보통 주먹인 줄 알아? 이 새끼야 내가 이게 막 오른쪽 수틀에 쑥으로 내가 오른 빡. 아, 전투가 3단이야 이 새끼야. 불쌍하게 사는 것 같아갖고 좀 자비를 베풀었더니 어떻게 하는 짓은 꼭 박대가리냐? 아, 이 새끼가 그런 데가. 놔봐, 괜찮아. 놔봐. 야, 잠깐만 할 얘기 있어. 잠깐만 일로 와봐. 잠깐만 가. 야, 잠깐 괜찮다. 잠깐 문 열어봐. 할 얘기 있어서. 야. 찾아가라. 에이, 맞다. 내가 전부 여자. 내가 전부 여자. 내가 전부 여자. 다리가 뺐는데. 야, 이 새끼야. 아, 내가 뭘 이렇게 심하게 잤다고 그래요? 아, 그리고 뭐 다른 사람 그릴 땐 폼나게 그려주더니만, 아, 왜 나만 이등신이야? 싫음 주고. 아니, 뭐 싫다는 게 아니라. 가치라네. 아니, 그 피부가 까칠하다는 게 아니라 성격이. 아, 그런 거 있어요. 밥 먹으러 갑시다. 아, 신경 쓰지 마요, 그런 건. 뭐 그냥 잘못 넘어진 거지. 아, 그런 거 가지고 뭐 첫 키스니 뽀뽀니 하는 요즘 세상에 말이죠. 안 그래요? 네. 아,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? 이거랑 같은 거라고요. 그냥 부딪힌 거. 아, 이 플라스틱끼리 부딪힌 거랑 남녀가 입술 부딪힌 거랑 어떻게? 같죠? 같아요. 마음 없는 충돌 사고인데 뭐 달라요? 그럼 이건 버스 손잡이 같은 거겠네요? 네. 안전벨트나? 아니 근데 순정만화 작가라고 하지 않았어요? 였었어요. 이젠 안 하고요? 출판사에서 잘렸어요. 네. 임성마이 맞잖아. 아니에요. 맞는데? 아, 근데 이 사람이 누구? 임 뭐? 임 석만이요. 아니에요. 아, 죄송합니다. 내 얼굴 빵꾸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이게 생긴 게 선생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요. 이게 아주 뺀질 돼갖고 막 쥐새끼처럼 여모 확 싹싹 막 입어. 뭐요? 아이 말도 선생님이 그렇듯이 짓다는 게 아니고 어린 놈이 새끼가 산더미요 빛이 그냥. 얼마인데요? 2,984만 원이요. 뭐 원금은 한 500만 원 되겠구만. 야, 그거 어떻게 아셨을까? 야, 임성마! 야! 아까 닮았다고 했잖아요. 이 양반 아까 나 다 물어봤더니 임성만이가 아니에요. 아, 예. 야, 진짜 닮았다. 닮았잖아. 아, 진짜 그 친구 한번 만나봐야겠네. 그렇게 닮았나? 그러니까 내가 그 새끼 나 잡으면 한번 얼굴 한번 봐드릴게. 똑같이 생겼다니까. 어이, 잠깐만. 내 뚱띵이 너 이 새끼야. 너 임성만이 친구지, 이 새끼야. 제가 아는 사람 그 임성만이가 아니라 홍성만인데요? 어? 아유, 내가 아는 사람이 임성만이야, 임성만! 홍성만아! 아유, 내가 이렇게 뻔질 줄 알았네, 내가.
아유 어떻게 성만이랑 이름을 가진 사람 다 똑같이 생겼는가 보네. 아유 내가 제가 밤에 새서 생각을 해봤는데 밤새 자던데? 저런 타입이 이상형이에요? 누구?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으세요. 우동집 이모도 그렇고 버스기사 삼촌도 그렇고 다 똑같지 않나? 사람들 만나서 말 시키는 거 재밌어요? 집이에요? 질문이에요? 질문인 것 같은데요. 그걸 생각하고 대답하는 사람 나 진짜 원래 그렇게 분위기 깨고 남 기분 잡치게 하는데 전문적이에요? 전문적이진 않은데. 자, 네가 임성만을 만났다. 뭐예요? 또 돈 필요하대 이 새끼? 시뮬레이션. 그렇지 뭐. 자, 오케이 미안하다. 만약 어쩌다가 성만이를 길에서 마주쳤다. 반가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지? 그 새끼는 안 반가워할 텐데. 오케이. 오케이. 성만이한테 나 만난 얘기 할 거니 안 할 거니? 해야죠, 해야죠. 이렇게 좋은 일을 해야죠. 뒤에서 너 누님 같은 좋은 신분이 뒤에서 딱 지켜봐주고 있는데. 안 하죠. 미쳤어 내가 안 해. 나 그런 놈 아니야. 괜찮아. 똑똑하네. 그 진욱이라는 애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는지 알지? 좋은 사람이래. 나한테 구원장 아저씨가. 누가? 할머니. 뭐 좋은 사람이기는 하지. 돈도 많고 잘생기고 착하고. 착한가? 착하지. 적어도 너한텐. 너도. 할머니 말은 다 맞는데 네가 고원장 아저씨였으면 좋겠다. 하나야. 네. 갈 거야? 어, 가야지. 들어가. 응. 지가 무슨 말을 한 건지 모르는 거지? 그러니까.